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의 진정한 목표는 차세대 콘솔 시리즈 X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진짜 킹왕짱 끝판왕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카게임입니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소니의 플스5의 경쟁으로 시장이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행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로 생각을 합니다. 성능이 플스5보다 많이 좋아. 이 가격에 이런 기계를 만들어 판다는 게 믿기 어렵다. 등등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종 종착점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입니다. 소니에게는 엑스박스가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는 경쟁 상대겠지만 엑스박스에게는 그저 다른 경쟁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난 몇 달간 엑스박스의 대표 필 스펜서는 엑스박스의 새로운 미션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플레이어가 전체 생태계의 중심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필 스펜서가 지난 몇 달간 되풀이한 말들입니다. 우리는 플레이어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간에 있는 장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치는 우리 전략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게임 역시 전략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게임을 어떤 기기에서든 함께 플레이하고 싶은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개발회사 베데스다를 인수했습니다. 게임 패스의 라이브러리를 빨리 구축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디오 게임의 넷플릭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가려고 하는 미래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엑스박스는 더 이상 소니를 방해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콘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브랜드는 모든 곳에 퍼져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건 역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박스의 전략의 핵심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입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작은 콘솔 시장에서 벗어나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솔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보다는 모든 기기에서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PC, 콘솔, 그리고 모바일에 넣는 이유도 콘솔 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PC 게이머는 가치와 성능을 생각하는 하드코어 집단입니다. 모바일 게이머는 이동성과 더 나은 가치의 게임을 찾고 있습니다. 콘솔 게이머는 그들이 플레이하려는 타이틀을 빠르게 액세스하길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정답은 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미래는 플레이어들을 그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서비스에 연결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달에 $15, 16,700원으로 PC, 콘솔 및 모바일 게이머가 원하는 모든 게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는 콘솔 플레이어를 게임 패스 에코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가치의 게임을 제공하면 플레이어는 엑스박스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게임 패스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PC 게이머들은 이미 게임 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있었지만 점점 많은 이들이 게임 패스를 스팀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이머에게 엑스클라우드는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게임 패스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만의 방식으로 ISO로 또한 진출할 것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정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든 바로 그 옆에 있을 거니까요. 콘솔이 다 죽어나간다고 해도 게임 패스는 한번 완성되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게임의 한글화가 중요합니다. 넷플릭스가 잘 자리 잡은 이후 드라마나 영화의 한글화가 늘어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 또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니 또한 자신들만의 갈 길을 잘 찾아내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쟁은 우리 겜돌이들에게는 꿀 떨어지는 경쟁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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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